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몽골 힙합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Mrs. M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날 업로드가 된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Next New Miss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Mrs. M은 보면 볼수록 참 신비한 아티스트예요. 이 남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힙합이 있고 여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힙합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여성이 표현할 수 있는 힙합을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니키 미나즈, 카리비 이런 뭐 대표적인 아티스트들부터 폭시 브라운, 릴 킴, 뭐 미스 엘리엇 이런 아티스트들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힙합의 역사를 보면서 여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힙합, 특히 9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섹스어필하는 느낌들이 좀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고착화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힙합의 느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 내면 속에 어떻게 보면은 정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편견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미스잼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과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클래시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랩을 뱉을 때도 그렇고 옷 입는 느낌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뭔가 우아합니다. 우아함을 표현하면서도 뭔가 힙합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미스잼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그래서 흥미로운 아티스트라는 거죠. 예. 이번 이 Next New Mission 같은 경우도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뭐 감미로운 사랑 노래긴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멋있는 여자의 당당함? 약간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고 뭔가 고착화되어 있던 그런 이미지와는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얼마든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일단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rs. M의 Next New Mission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프로듀싱을 보니까 이보가 있더라고요. And for the money. 아, 이런 곡을 잘 쓰더라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곡 있잖아요. 재밌죠? 이런 바이브의 곡은 소위 말하는 이제 캘리 바이브 같은 걸로 저는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배경이 몽골이다 보니까 그 몽골의 어떤 주택과 그 자연들이 또 흥미로운 바이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아, 너무 칠해서 좋네요. 아호. 저는 미스잼이한테 이런 벌스를 들을 때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분만의 그루브가 있어요. 그루브가 있는 벌스들을 진짜 잘 쓰더라고. 그루브가 있는 벌스를 잘 쓴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운전할 때 듣기 좋은 음악, 7바이브의 음악들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미스잼 벌스 들을 때마다 뭔가 부드럽고 시원함을 많이 느껴요. 진짜. 저 산 봐봐요. 되게 내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만 보다가 이런 비디오를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주택도 되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랩을 뱉을 때 우아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에 왜 진짜 완전 옛날에 80년대 올스쿨 레전드 중에 슬링릭이라는 남자 래퍼가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건너온 그분 랩 스타일 듣고 저는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남성 래퍼의 벌스가 뭔가 약간 여성적이면서도 약간 우아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특이했거든요. 미스즈 M의 바이브에도 좀 비슷한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오우. 네, 이런 거 좋은 거지. 아,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한테는 같이 사는 여자가 있었구나. 이런 거 좋단 말이죠. 막 미스쌤이 산책로 같은 거를 걸을 때 되게 좀 그 기분에 들떠서 이렇게 막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난 좋다 이거지. 이 곡 들으니까 제가 옛날 리액션 비디오 했던 테이스티도 생각나네요. 뭔가 테이스티나 뭐 넥스트 눈 미션이나 다 좀 분위기들을 보면 다 이렇게 좀 칠한 느낌들이 한가득이야. 좋다 이거. 아, 이건 뭐 본격 여름을 겨냥한 시즌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되게 왜 우리도 여름에는 너무 무덥고 습하니까 음악을 통해서라도 마음에서 되게 시원함을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ext New Mission 같은 곡을 들으면 가슴부터 되게 좀 상쾌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칠바이브의 음악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힙합의 어떤 요즘에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뭐 칠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로파이 힙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음악들을 밤에 되게 자주 찾아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캘리바이브라고 하는 음악들 아니면 뭐 드라이빙 뮤직이라고 하는 음악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이런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되게 편하고 좋다 이거지. 진짜 그런 분위기에서 봤을 때 미스쌤은 뭔가 다른 여성 래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매력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니크해요. 미스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봐. 너무 부드럽고 너무 우아하다는 거죠. 클래시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미스쌤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모두가 똑같이 섹스어필하는 여성 래퍼만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또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면들을 보여주면서도 매력이 있다는 것도 강조할 수 있기도 하고 이 바이브는 아마 미스쌤밖에 표현을 못할 거예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